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8일 만에 부산에 다시 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재호 부산 시장위원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김영배 전배청 부무실장, 신상해 부산시 의장, 안전신으로 김종민 양양자 박홍배 박선민 최고위원 최대위원 국제대변인,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김영순 박인영 변성화 예비 후보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발전 선언을 하신 뒤 17년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철학과 가치가 이제 부산에서부터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가덕공항 현장 지지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활기찬 미래가 그곳에서부터 펼쳐지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부산이 추구하는 소재부품산업, 관광산업, 마이스산업,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저의 생각도 밝혔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제1야당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약속하기 바랍니다.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 부산의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수도권의 73%에 불과합니다. 산업과 일자리가 부산에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출 기준 1000대 기업 본사의 3.4%만 부산에 있습니다. 매출액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는 기업도 5.3%만 부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이 살아나야만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도 빨라질 것입니다.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돕겠습니다.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덕신공항과 북항 2단계 개발 같은 인프라 개발이 병행되면 부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대한도시이자 동아시아 핵심 물류 허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김영순, 박인영, 변성화 세 분의 예비 후보와 함께 그런 준비를 단단히 갖춰가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후에 저는 부평시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상인 등 서민의 고통을 현장에서 보고 들으며 그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당과 정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해 서부산 의료원 예비타당성 교사 면제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최인호 의원 등과 함께 지키게 돼서 몹시 기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시설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공공병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시설을 넘어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가 된다는 이 현실을 우리 모두가 목도했습니다. 부산만 해도 코로나 환자의 90% 이상을 부산 의료원과 부산대병원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시설과 인력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부산 의료원이 건립되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서부산 의료원 설립 부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부산 의료원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